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금요일 뉴스라이브입니다. 민족학교는 오늘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한인사회의 언어권리 주장을 촉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수렴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민족학교 측은 소수계들의 언어 권익을 보장하는 인권법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인 노인들이 영어 미숙으로 메디컬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못하는 실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메디칼이나 그 혜택에 대한 편지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언어 서비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것이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들을 보건복지부 담당자들에게 저희 커뮤니티에서 직접 얘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와 공공사회 복지부 관계자들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 수많은 소수계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소수계들이 한 목소리로 시정 사항을 요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족학교는 언어 권리가 무시되고 영어가 불편한 사람들은 번역과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소수계들의 바람이 관철되도록 정부 기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